아무튼 올라갑니다. DRX. 자, 이니시 챔피언은 적으로의 그러면서 사상이 커팅을 열립니다. 그러면서 양현 시처가 깔려 있는 상태인데 베를린도 이제 탈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죠. 글쎄요, 돌아오는 필름이야. 지금 워낙 좋아서 아, 진영을 진짜 잘 갖췄어요. 그렇죠. 진영이 갈렸는데요. 투인 방어면 베를린 오는데요. 시시 연계. 베를린 밀고 들어가면 그냥 다 놓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빠지면서 담원의 전술이 또 굉장히 좋아. 돌아도 이렇게 끌어갑니다. 베를린 쪽 먼저 물면 그래서 그 도발. 베를린이 한번 더 묶이면서 끊겼고요. 다음에 더 떴죠. 초비가 한번 핑퐁을 했는데 그래서. 캐리어 캐리어 위험. 일단 체력들이 터치 좋은데요? 체력들이 그리고 너무 낮아서 그리고 DRX가 캐리어 위험 잡았어. 어쩌면 들어가고 이러면 위험해요. 대단합니다. 그 옆에다 쇼메이커 떨어지고 같이 네 서로 또 위험한 상황이 돼서 한 방에 쓸리죠. 담원의 전투력 그리고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시즌 경기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에 따라서나 픽에 따라서나 변수가 많잖아요. 1세트 같은 경우에 실수들이 많았지만 애초에 뱀픽 단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점을 주지 못하겠지만 픽했던 컨셉에 맞게끔 잘 해낸 것 같아요. 1세트에서 애들이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다행히 잘 이겨내고 2세트 같은 경우에 DRX가 게임을 잘 이끌어서 초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뱀픽 단계에서 의도한 대로 잘 준비가 돼서 그 의도한 대로 했고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LCK 우승했을 때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직 목마르다. 담원의 새로운 뉴 레코드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중 하나인 롤드컵 4강에 갔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기뻤고 선수들은 와 하는 그런 정도의 환호는 아니었고 경기를 1회차에 하다 보니까 휴식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을 것 같아요. G2가 저희 팀뿐만 아니라 LCK랑 연이 많잖아요. 감독님이 G2가 약간 조별보다 그 5판 3선 할 때 되게 더 잘하는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똑똑한 하이에나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급보다도 더 높은 걸 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이에나 똑똑한 5명이 여러 번 찔러도 어차피 사자가 때리면 다 깨갱하고 도망갔다 우리는 앞으로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독려하고 있고 명분이 좋잖아요. G2에 대한 명분이 우리 팀 젠지 작년 T1 이렇게 명분이 모였는데 꼭 복수하고 싶어요. 항상 선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담감이 클 거다. 다른 상대 팀도 저희를 느낄 때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담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결승 직후 인터뷰에서도 롤드컵 가서 LCK 위상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